학원이나 인강이나 과외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돈이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살 돈이 없어서 제가 해설을 만듭니다. 야, 수능 10일 전에 수학을 75점 맞았거든요. 25점만 채우면 그럼 100점 맞았잖아요. 140일 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아, 크게. 아, 크게. 이거 안 본 분이 없어요, 진짜. 두유 4팩 마시면 하루 15시간 공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과학자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고 재수를 들어갔는데 집에 공부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학원이나 인강이나 과외 뭐 이런 것들을 할 돈도 없었고, 어찌저찌 해서 제가 다니던 독서실에 총무 알바가 있었어요. 주말만 알바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한 달에 한 28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값을 아껴야 되겠다. 두유 두 팩이 천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두유를 먹으면서 네. 내 왼손에는 두유팩, 네. 내 오른손에는 연필. 네, 그렇죠. 두유는 먹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팩으로 하루를 사신 거예요? 그때 저는요, 제가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죄수받고 되게 제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재수생들이 재수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약간 옥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시작이 반인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막 하루에 15시간씩 한 5달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노력하면 다 된다, 무조건 버티면 이긴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믿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성적은 거의 오르지 않고 수능 때도 이제 오히려 작년보다 더 떨어졌죠. 아! 여러분, 재수 때 그렇게 15시간씩 공부를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삶을 놓게 돼요. 아, 네. 그걸 어떻게 또 버티셨는지. 아, 사실 버티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재수 끝나고 남은 돈이 있더라고요. 그 천원 쓰는 게 만원 같고, 그래서 돈이 오히려 남았어요. 그 돈 가지고 이제 500원짜리 하는 PC방에 다시 또 갑니다. 인생을 그냥 놨어요. 4월 달에 공부할 마음을 그때 먹었거든요. 절대 하루에 15시간씩 하던 그 포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또 PC방에 갑니다. 멘탈 나갔을 때 이제 티무 하면은 그나마 좀 티무로 하다가 티무에서 어떻게 갑자기 공부를 어떻게 해? 그때 PC방이 5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어요.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PC방 500원으로 계속 있었잖아요? 네.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물가가 살린 거네. 물가 인플레이션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상수 때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대학 들어갈 때 이제 세금이 150만 원이 나오거든요. 시방 돈 다 떼면 100만 원 남은 거죠, 또. 사실 100만 원이라도 현실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아니고. 기출 문제를 살 돈이 없어서 평가원 사이트 있잖아요. PDF가 있어요. 그거를 직접 재본했어요. 재본하면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해설이 없습니다. 저는 해설이 없어서 제가 해설을 만듭니다. 야, 여기서 책 저자로 약간 성공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죠? 해설을 직접 만들다. 수험생 시절에 네. 해설을 만들었어요. 저는 해설을 직접 쓰지 않고서는 일단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오답 노트를 봤는데 해설을 만들었다. 네, 이거 그렇죠. 굉장히 울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와,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1년에 100만 원이면 생활비 떼고 했을 때 EBS 교재 정도 살 돈이네요. 네, EBS 교재, 그리고 오르비나 이제 수만이나 포만안에 올라오는 모르 모의고사 같은 거 있어요. 네.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했었어요. 해설 정도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댓글 바로 달아주고. 있으면 바로 달아주고. 아, 네. 네. 삼수의 그럼 혹시 최종 성적은? 100점, 100점, 96점. 이렇게. 그 당구대학교 치과대학 그 1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롤 티모 실버에서 100... 서포트예요, 여러분. 서포트입니다. 서포트티모에서? 네. 죄송합니다. 저도 악지는 거 알고 있어요. 용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 그 4월부터 과외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공부법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 이제 오르비 에 남겨보자, 수만이나 공신이나 이런 데에서 남겨보자. 어쨌거나 저도 이제 그런 칼럼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때 공신에도 이제 게시글을 많이 올리곤 했었어요. 거기 매니저님이 이제 그 방송에 한번 나올 수 없겠느냐, 나가겠다 해가지고 9월 말쯤에 해부학 있잖아요, 카네바 처음 본 그날에 바로 가가지고 진행한 게 저겁니다. 와, 선생님 네. 해설까지 쓰셨다 했잖아요. 네. 책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네. 합격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공부합니다. 이게 뭔 소리죠? 단순하게 공부한다라는 것은 재료가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책을 보든 교과서랑 기출 기반으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 쓰이는지, 그리고 앞에 개념이랑 뒤에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문자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 혹시 그 개념에 대한 질문 뚫을 수 있는 것인지 본인만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도 기본에 설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여러분께서 21번, 29번, 30번을 보면은 처음 문제 보자마자 그냥 멘붕 상태에 빠져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릴 것인가도 질문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개념에서만 질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문제 해설 풀 때도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왜 여기서부터 이어져 나가야 되는가도 결국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수능 때 30번 같은 경우가 시그마가 나오고 절대값이 나오는데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K값의 합은,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그마가 어떤 의미일까? 결국에는 수열의 합이잖아요. 수열은 일단은 수의 나열이거든요.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함수가 바뀔 때 미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언제 함수가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소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근데 거죠. 그런 것도 어쨌든 그 미분 불가능함, 절대값 함수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풀이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30번 볼 때 보자마자 그냥 풀이 과정이 쓱쓱 생각나고 그럴까요? 모르는 부분을 이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30번 문제에서도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질문하던 습관이 있으면 네네. 시험장 당일에 낯선 문제를 발견하도록 계속 질문을 네네. 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강의가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강의는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모두 다 1등급 되게요? 거기에서도 1등급 되는 애들이 있고 4등급 되는 애들이 있고,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소화를 하지 않으면은 딱 맞닥뜨렸을 때 멘붕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시험 문제 시간을 세이브 한다던가 네.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할까요? 그 15시간씩 공부를 재수 때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어떤 걸 늘렸냐면 약간 계산량 같은 거를 굉장히 늘렸었어요. 계산량? 간단한 건데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멘탈이 부서지는데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멘탈이 유지가 되잖아요. 멘탈 유지하는 데는 이제 계산량을 확실하게 해두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멘탈에 대한 수학에서의 멘탈은 결국 네. 미리 계산량을 체험해보는 느낌. 네. 두 번째로 이제 미리 멘붕을 해보는 느낌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질문이 뭐겠어요? 미리 멘붕을 해보는 느낌이겠지 아마. 그런 것들의 양질의 문제를 살 돈이 없으면은 오르비를 이용해라. 기출을 여러 번 보면 생동감 좀 떨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대신을 한 거죠. 네. 전반적으로 그럼 이 여러분들 책에는 학창시절에 대한 내용하고 네. 수학에 대한 공부법 내용이 한 반반 정도 섞여있다 보면 되나요? 그렇죠. 수학에 대한 고민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책을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주제인 140일 남은 시점에서 남은 수학 공부법, 이 5개월의 전사, 이 전사들이 어떻게 CS를 먹어야 될지 CS를. 네. 저는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수능 10일 전에 이제 무료 실무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봤어요. 수학을 75점 맞았거든요. 20분 동안 멘탈에 나가 있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게 25점만 채우면 그럼 100점 맞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140 며칠 남았잖아요? 인서울도 못하는데 난 어떡하지, 난 재수를 했는데 난 삼수를 했는데 막 이러면서 10일 20일 지냅니다. 140일 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더 채우는 그 마인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백지의 목차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백지에 쓴 목차들이 그 단원마다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백지에다가 개념이 빵꾸 나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중학 수학 또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도형에서 되게 털려요. 지금 4등급 5등급인데 서울대 총장하고 탭댄스 출 수 있을까요? 140일 동안 열심히 하면?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없어요. 반수 지금 시작 너무 늦었나요? 지금 하세요. 그냥 뭐 가능하냐가 아니라 실전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 나오는 고민들을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지 가능세계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중학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은 간접 개념이거든요. 여러분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들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면은 중학 개념은 충분합니다. 가장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문제였죠. 두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닮음인 거를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할선정리라고 외우시잖아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할선정리를 외우고 있냐 없냐가 알림이 되는 게 아니라 원의 성질, 원추각과 중심각, 되게 단순한 성질로 증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밖에 네.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왔던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죠. 1일 1실무 역시 도움이 될까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하지 마 제발. 도움이 해야 될 것 같고 게... 이 시기에. 그렇죠. 내가... 맞추기 위해서 풀어요? 아니잖아. 틀리기 위해서 문제 풀어요. 야 역발상. 여러분 평소에 틀리시는 거 복습하려고, 틀리는 문제 알아내려고 여러분 문제 푸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 실무 풀었을 때 다 100점이면 그냥 하세요. 근데 1일 1실무로 하게 되면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하시고, 저는 해설을 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께서 스스로 교과서적인 방법대로 한번 써보시라는 거지. 그런 소화할 시간이 여러분께는 적어도 이틀 정도는 무조건 필요.
합니다. 1일 1실무는 가서 뒤통수 때려야 된다. 네. 복습할 시간을 안 남겨두면은 그게 왜 공부해요 도대체. 교과서하고 기출문제만 있어 수능 100점한테 무리가 없다. 그거를 보여주신 게 공신님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공신에서도 온라인 멘토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1생이라든가 또 수학에 대한 자극,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에 대한 공부법에 관심 많은 이 책을 구하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학을 한 거, 제가 지금까지 멘토링을 한 거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는 이제 아마 의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 전에 고민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실 때 그렇지. 제가 볼 수 있다면 언제든지 네 받고 있으니까요. 치아 봐달라는데요? 사랑도 있어요? 아 그게 깨끗한데? 여러분 일단은 눈에 보이기에는 깨끗합니다. 아 나 너무 무서운데 사랑이. 아 저도 이제 면허 안 따가지고 지금 이거 무면허 진료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건데 되게. 또 좋은 치과 의사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사춘기 소녀들 있겠니? 응, 누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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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줘. 같이 보자. 같이. 아? 왜요? 볼 수 있잖아, 성인. 어? 아. 아.